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상 그리고 재밌는 연구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요즘에는 좀 빨리빨리 뭐 짧게 짧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비드 투 플레이어라고 제목 그대로 보시면 비디오 스프라이트. 아, 스프라이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2D로 영상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뭐 프로페셔널 테니스 플레이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게임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 만들어진 것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이 이제 페더러하고 조코비치. 이제 이쪽이 니어코트고 이쪽이 팟코트죠. 잘 보시면 진짜 영상 같은데요. 윔블던 테니스잖아요. 잘 보시면 약간 어색해요. 다리 여기 좀 이상하죠? 이게 지금 그냥 뭐 합성해가지고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우로 치고, 뭐,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 나왔죠? 아까는 페더러도 페더러를 했고, 지금 이게, 이제 만들어진 영상인 거죠. 만들어진 영상.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이게 참, 연구는 여기 페이퍼를 보시면 되는데, 비드 투 플레이어라고 돼 있죠? 보시면은 이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전에 좀안 보여드렸지만 조코비치하고 페더러 같은 경우에 이 둘이 치는 방식의 전략 같은 것도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리커버리 같이 해가지고 이제 쳤을 때 페더러 같은 경우에는 조코비치가 페더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때려요. 근데 이제 나다라고 둘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포지션에 있는 공을 치더라도 조코비치가 다운돌라인으로 쳐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학습이 됐다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공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알게 된다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잘 활용을 했는데요. 논문이 엄청 길어요. 제대로 보시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타이밍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공이 하프웨이로 넘어오게 되면은 리액션 타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볼이 컨택하는 타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리커버리 하는 이세 가지 포지션들이 어디 가는지, 플레이어 스타트 포지션, 샷이 어디서 맞는지에 대한 포지션, 그다음에 샷이 떨어지는 곳, 그다음에 플레이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리커버리 하냐. 요게 계속 돌게 돼 있어요.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그래서 요거를 일종의 스테이트 머신으로 보고 강화학습을 학습을 합니다. 이제 그 오버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렌더링된 그 샷의 뭐 동작은 씨는 어떻게 나오느냐. 풀 매치 비디오를 이제 윔블던 채널,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뭐 포핸드, 스트로크, 뭐 백핸드, 뒷모습 등등 해가지고 샷 사이클, 한 사이클 빡 도는 거를 갖다가 전부 다 클립을 따요. 그리고 뭐 뛰는 것도 따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습시키는 거고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우리가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하잖아요. 그때에는 비헤이비어, 클립 서치, 렌더링을 통해서 그려 나갑니다. 플레이어 모션에서 샷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비헤이버와 관련된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샷 플레이스먼트하고 리커버리를 어떻게 할지, 뭐 선수들마다 다르니까 이걸 하고 맞는 클립을 찾고, 그다음에 그 클립에 맞춰가지고 이 위에다가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려주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모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세 개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세 가지. 첫 번째, 샷 사이클 스테이트 머신, 플레이어 스페시픽 데이터 드리븐 비헤이버 모델, 하이 퀄리티 비디오 스프라이트 렌더링.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샷 사이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제 리액션하고 리커버리하고 뭐 등등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각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별로 이제 전략이죠. 전략적으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지, 내 다운드라인을 칠 건지 크로스를 칠 건지, 이 관련된 것들도 역시 그 비디오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디오 가지고서 어떻게 그려줄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려주는 거죠. 이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멋지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연구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날아갈 때뭐 어떻게 떨어지는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포물선 공이 속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넘어가면은 뭐 탑스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튄다, 이게 물리학이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수많은 수식들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한 공 날라가서 튀어나가고 뭐 이거에 대한 계산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샷 플레이스먼트의 어떤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을 해가지고 조작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이걸 하기 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뭐 물리학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개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전부 다 엮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은 진짜 이 영상을 보더라도 이게 진짜 조코비치가 친 건지 컴퓨터가 친 건지 모를 수준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연구가 아니었나, 비디오 투 플레이였습니다.